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60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내년도 플라이 강원 지원 예산 6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항공업 특성을 고려해 안정화될 때까지 플라이 강원을 지원할 것을 당초 국토부와 사업자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건설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는 공감하지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냐는 겁니다. 올해 75억 원을 지원했는데 플라이 강원이 제출한 사용 내역을 봐도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불투명하다며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지점 설립 등 영업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노선 개발비와 도서 구입비 및 인쇄비 명목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 탑재 서류인 보잉 매뉴얼과 지원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을 심의, 심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항공사업자와 양자 간에 결정하던 방법을 벗어나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결정해주는 내용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 이후 양양공항 거점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말 종료되는 양양공항 동남아 3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에 항공하고 관광을 접목해 가겠다는 강원도 취지나 플라이 강원의 취지가 지금 바뀐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이 함께. 도의회는 앞서 3회 추경에서 플라이 강원 지원금 3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내년도 본 예산도 상임위에서 1차 유보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